들어가고 있습니다. 테레 블레이크리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헤인즈 리바운드. 반격이 나왔습니다. SK 빠르게 이번에 최진영 속도 냅니다.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최진영 선수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지금 오른쪽 무릎 쪽에 충격이 있는 모습인데요. 사실 이렇게 좀 꾸준히 뛰는 것이 오늘 경기 무리였던 최진영 선수였는데요. 미끄러졌네요. 아 네. 그렇네요. 착지 장면도 불안했고요. 지금 일부러 안 아픈 다리 쪽으로 먼저 짚었는데 그 다리 쪽에 지금 약간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계속 치고받는 승부에서 SK가 먼저 앞지가 생겼고요. 최준 선수 오늘 경기는 더 이상 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친 다리 반대편이기 때문에 네. 그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. 네. 최준용 선수도 아직까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체크를 받고 있는데요. SK가 지금 강팀과 연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중요한 경기 물론 오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방금 전 잡천 타임이 끝났는데도 최준용 선수가 오른쪽 다리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면서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이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착지를 할 때 왼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착지를 하다 보니까 이 오른발로 넘어진 건데요. 예, 알아본 결과 내측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고요. 테이핑을 하고 추후를 지켜보면서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수준 아나운서가 급하게 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. 최준용 선수가 좀 어쨌든 삐걱거렸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고요. 그렇죠. 예. 다치지 않은 다리로 착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오히려 또 그쪽에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. 네. 예. 처음에는 곧바로 X를 꺼내들었던 최준용 선수였는데요. 그 X라는 건 교체를 해달라는 사인이거든요. 예. 좋지 않은 걸 느낀 거죠. 그렇죠.